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렌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자들의 축제 활동에 참가하면 쥐라기 초록색이란 솔라 속사 프레임 파룽 소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무기가 어떨까요? 파밍할 만할까요? 확인해봅시다. 쥐라기 초록색 스탯은 참 나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똥튀기 전과 비교해보니 말입니다. 똥튀기 전도 에너지 속사 프레임인데 예언이란 던전 막버스한테 얻을 수 있어요. 스탯을 비교해보니 에임 보정 외에 똥튀기 전은 모든 스탯이 더 좋아요. 반동 방향까지 더 좋습니다. 쥐라기 초록색은 암호총열 사용에도 상쇄 캐머리판 기초 부품이 필수적입니다. 똥튀기 전은 좀 더 쓸만한 속성도 있어요. 슬라이드 사격, 빠른 무장, 과잉, 관란, 완전 자동 방어쇄 시스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쥐라기 초록색을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레에서 이 무기가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말 OC에서도 썼지만 거기에서는 성공을 많이 못했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에 쓰는 버전은 불보어 대국용 탄약, 사거리 확보 장치, 다중 처치 탄창, 그리고 안정성 걸작이 있는 버전입니다. 사거리가 36m입니다. 똥튀기 전 종결보다 2m 높아요. 하지만 풀부어는 스탯 디버프 때문에 좋은 충혈이 아니죠. 그리고 상쇄 캐머리판 기축 부품은 가능하면 설치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충혈로는 화살축 브레이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반동 방향이 80이 되어요. 완벽하게 수직적지 않지만 반동 방향이 조금만 오른쪽으로 갑니다. 당연히 대구용 탄약 대신 토탄 탄약도 쓸 수 있어요. 제가 대구용 탄약을 선호하는 이유는 상대에게 피격 반동을 심하게 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쥐라기 초록색은 다른 장점은 생김새입니다. 공룡 어린이 붙어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똥뚜기 전보다 파밍하기가 훨씬 더 쉬워서 우주 종교를 얻는 것이 더 현실적이죠. 발사축 브레이크, 대구용 탄약이나 노탄 탄약, 사거리 확보 장치, 다중 처치 탄창, 그리고 사거리나 안정성 걸작이 있는 버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얻길 바랍니다. 다음에 봐요. A 거점을 빼앗겼다. 내주는군. 힘을 합쳐 싸우면 무엇도 막을 수 없지.